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야심찬 차량은 앞에 보이시는 쌍용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되겠습니다. 투리스모 차량 많이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렸던 투리스모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완벽한 투리스모 차량을 한 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즘에 영상을 쭉 올려드리는 차량들을 한번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판, 실내, 그 다음에 내외 컨디션, 성능, 엔진 미션 성능까지 완벽한 차량들만 이렇게 골라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는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참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요. 오늘의 차량도 정말 조회수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분명 이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차량 제가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RX 4륜 9인승 모델입니다. 4륜의 9인승 올류 카니발이나 요즘 카니발 나오는 더뉴 카니발 차량들 같은 경우는 4륜 모델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 해당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은 4륜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메리트가 있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연식은 2017년 12월 15일에 등록한 18년용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12월 15일이니까 18년식으로 봐도 무관할 정도의 완벽한 연식을 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약 8만 4천 킬로미터를 주행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교환된 부위는 한 판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하부의 미세누유도 단 한 방울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490만원에 준비해드렸습니다. 야,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투리스모를 알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 4륜이 들어가는 9인승 모델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차량만큼 좋은 차량을 크게 못 찾아서 아직까지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해당 차량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랑 같이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연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전면부 라인 쭉 보셔도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또한 완벽한 차량을 제가 이렇게 선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가 8만 킬로를 주행했기 때문에 소모품 걱정이신 분들, 자, 타이어 앞쪽에 지금 8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상태 보여주시면 크로밀이 들어가 있는데 파손된 부위도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밑에 쪽으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위쪽 미러 파손된 부위도 없고요. 자, 전체적인 측면 도어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뒤쪽으로 해서 이쪽에 정말 가벼운 문콕 하나 정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이 완벽하고요. 썬팅지도 정말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 이 코란도 투리스모는 올류 카니발처럼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승용차처럼 이렇게 도어를 여시면 되는데, 실내를 좀 바로 좀 찍어 드릴게요. 실내를 좀 찍어드리면 실내 시트가 와 그냥 사용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트의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뒤쪽으로 3열 해당의 투리스모 같은 경우는 2, 2, 3,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9인승으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송풍구 같은 경우는 카니발과 똑같게 위쪽에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도 잘 들어가 있고, 도어 트림도 발길질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합니다. 야, 너무나 깨끗하네요. 이렇게 바로 실내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영상이 좀 길어질까봐 이렇게 좀 찍어드렸고, 뒤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휠 상태 보여주시면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해당 차량은 파트타임으로 2륜과 4륜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륜구동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뒤에 타이어는 소모성이 좀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트렁크 적재함도 파손된 부위 전혀 없고요. 후방 카메라 감지기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색상은 약간 G색인데도 블루, 약간의 다크블루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재함도 열어서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큼지막한 시트가 들어가 있죠. 마지막 열에는 2열이 있습니다. 두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적재함을 어떻게 쓰지 하시는 분들,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면 이 시트를 탈거하셨다가 집에 보관해 두시고 종합검사 받으실 때만 다시 장착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적재함 누리는데도 카니발보다 조금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 파손된 부위 하나 없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자, 반대편 와서 외판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외판은 문콕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반대편 외판
휠 상태도 완벽하고요. 문콕 스크래치 한 곳도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조석 같은 경우는 미세 문콕 정도 하나 있는데 반대편 이제 운전석 외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시트 컨디션이나 이런 건 다 확인시켜 드렸고 1열에 들어가서 기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빨리 가보시죠.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했습니다. 자, 차량의 키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 키 한 개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동 걸게 되면 앞쪽으로 해서는 이제 속도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실 주행거리 84,115km를 주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도 아날로그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해서 이제 창문도 먼저 좀 내려서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전혀 이상이 없고요. 핸들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있습니다. 오토 와이퍼도 있고 핸들도 지금 가죽의 사용감이나 파손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륜과 4륜이 조절이 됩니다. 가운데 쪽에도 지금 그냥 2륜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4륜 로우, 4륜 하이 이런 식으로 조절이 파트타임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륜 구동으로 평상시에 사용하시면 되고 밑에 쪽으로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또한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상태는 한번 다 쭉 봐드렸고 대시보드 위쪽도 부착물 그런 현상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위쪽으로 해서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앞뒤 블랙박스 2채널도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썬루프는 없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필러 쪽이나 천장에 니코틴이 많이 배어 있다든지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현상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에 쭉 보여드리면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아틀란 내비게이션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션 보기 전에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미션 상태 제가 처음에 1차 검사하면서 느꼈던 건데 미션 상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차량 꿀림 충격 하나 없이 미션 상태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에어컨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후석 쪽에 에어컨 조절하는 바람세기 조절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상 작동 잘 되면서 밑에 쪽으로 수납 공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보조석에 통풍 있습니다. 투리스모에 통풍 있고요. 열선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컵홀더도 깨끗하고 팔걸이까지 어디 하나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운전석은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전동 시트 있기 때문에 편의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문제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일절 없을 것 같고 내려서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엔진 문 열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규칙적인 엔진 음을 내고 있고요. 금액인 것만큼 차량의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일단 올류 카니발이 없는 4륜 탑재가 되어 있는 녀석에 통풍 시트도 있고요. 시트 상태 보셨겠지만 정말 깨끗하면서 실내 담배 냄새조차도 전혀 없이 완벽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들으신 분들은 상담의 대표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도 가능하니까 편의에 맞게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문의가 생각보다 많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 가정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